안녕하세요. 저는 로드 FC 여직원 여미옥 권하솔 송가연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송가연 선수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네, 오늘 많이 아픈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아닙니다. 네. 왜? 아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어요, 요새? 잘 지냈는지? 아, 네. 뭐 운동도 계속하고 스케줄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. 그러니까 전에보다 몸무게가 별로 뺄 게 몇 킬로 안 될 것 같은데 몇 킬로예요 지금? 아, 평지가 좀 줄어가지고 지금 한 53, 4 정도 나가서 네, 전보다는 조금만 빼면 될 것 같아요. 그러게. 네. 삼삼이 한 4, 5킬로 정도 빼면 되는데 뭐 지난번에는 이제 존 다이어트로 감량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다이어트로 또 감량하실 예정인가요? 그때는 존 다이어트에서 단백질을 연어를 주로 많이 먹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닭가슴살. 이번에 원 다이어트로. 팀 원이니까 원 다이어트 한다고. 예. 이거 먹으려고요. 아니 권하수 선수가 좀 도와주긴 해요, 오빠가? 아 지금 미들킥을 제일 많이 잡아줬어요. 맨날 맞고 있어요 지금. 원래 맞아, 두원이 형이 많이 맞았거든요. 근데 두원이 형이 갑자기 아소라 네가 좀 맞아라. 아니, 너무 아프다고 못 맞겠다는 거예요 자기는. 그러니까 못 맞겠다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맞자. 내가 처음에 맞을 테니까 네가 그 다음에 맞아라. 아 근데 다른 선수들한테는 독서에도 잘하더니 송가연 선수 앞에서는 쩔쩔기네요. 기어요? 네. 설설기네. 아니 독서에도 못하고 그러니 원래 독서 오빠가 안 해요? 오빠가요? 오빠가 저희 팀에서는 독서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연이가 네. 진짜 이쁘고 그러잖아요. 보여지는 걸로? 보여지는 걸로? 그러니까 이제 화면상으로. 근데 이제 팀에서는 엄청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귀엽고 이쁜 동생이에요. 그러니까 뭐 얘한테 약간 좀 여리고 막 이렇게 운동도 같이 운동 선후배지만 그러니까 원래 종합격투기라는 세계가 남자밖에 없었잖아요. 저도 이제 팀에 여자가 있는 건 처음이고 이제 동생 같은 거예요 그냥. 그러니까 마음을 잘 아니까 오빠가 먹을 거 많이 사주나요? 안 사. 예. 가인 며칠 전에 제가 얻어먹었어요. 아 이거 맨날 얻어먹고 그래 왜? 아 좀 사줘요 챔피언이면. 한번 사줬지. 아 크게 안 쏘고 막 500원짜리 햄버거 사줬어요. 아 뭐야. 그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아 그럼 뭐 한 번 사줬다. 가난한 챔피언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네 다음 질문을 넘어가자면 이제 송가연 선수는 TV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로 많이 비춰지지만 사생활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. 네, 사생활 좀 궁금한데 보통 운동 외적으로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. 대부분 지금 제가 거의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어서 뭐 이제 쉬지 않을 때는 항상 팀 오빠들이랑 있고 뭐 주말에는 같이 사는 언니랑 이렇게 지내고 예 뭐 예,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면 운동 좀 외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? 뭐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 중에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? 저 이번에 전 서핑이 하고 싶어서 이번 시합 끝나고 이런 발언 하는 거 알았어. 아니 오빠 돈이 없어서 오빠 나 하고 싶지? 돈이 없어서 못해. 네. 서핑 뭐 서핑 해보고 싶어서 서핑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그 송가연 선수 이미지는 약간 그러니까 뭐 체육 고등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경호고 나오고 이래서 그냥 뭐 단아카도 쓰고 이런데 사실 뜨개질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요? 이런 여성스러운 그럼 바라지 말아요. 혐오예요 혐오. 아 혐오야. 네. 아 근데 아 진짜 그러면은 자취를 제가 좀 질문 바꿔서 자취를 많이 해봤으니까 요리 잘할 것 같은데 그쵸? 잘하지는 못하고 예 네,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한 번도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. 아예 당연히 체육관에서 시켜 먹고 그러지 않나요? 당연히 시켜 먹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요. 그러면은 그냥 사랑은 어? 맨날 사랑한다 말만 하지만 보여줘야지. 말하는 것도 엄청난 변화야. 그래. 엄청난 그러면은 변화지.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중에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? 이거는 신중하게 얘기한다. 그래. 만들어줘야 되니까. 라면. 라면이요. 어? 라면. 오빠 라면 완전 좋아하는 거야.
그래서 라면이라고 말했어요. 아, 진짜? 그런 거 말고 나의 정성이 들어간 뭔가? 그냥 가장 잘 해먹는 거 라면 빼고. 뭘 해먹지 내가? 볶음밥? 이런 볶음밥? 네. 그러면 팀원 오빠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오빠들 중에 밥을 만들어주거나 그랬던 사람 있어요? 그러니까 권하솔 선수는 아닌 것 같고. 아, 민석이 오빠가 아... 네, 권민석 선수가 엄마예요. 팀원에서 별명이. 그래서 맨날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잘 싸오고 오빠가 진짜 엄마예요. 네,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서 오고. 네, 그렇습니다. 권민석 선수가 엄마라면 권하솔 선수는 삼촌. 삼촌. 아, 삼촌. 왜? 삼촌 정도 돼요. 삼촌 정도? 나 이제 아 용돈 안 주는? 네. 용돈 안 주는 삼촌. 짠 삼촌. 가난한 챔프. 그러면 도대체 가현 선수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? 맞는 거? 아 맞아. 네. 그게 그럼, 재산이잖아요 몸이. 그럼 팀원 오빠들 중에 가장 먹을 거 많이 사주는 오빠도 민석 오빠? 아 민석이 오빠도 많이 사주고 뭐 윤준이 오빠도 많이 사주는데. 많이 사줬어? 동생들 많이 사줘. 맞아요. 나만 안 사준 거야 그러면? 나만 나쁜 놈이야? 이런 사람입니다 권하솔 선수가. 아 이렇게 짭니다. 네, 제일 많이 사주는 거는 이렇게 많이 사주기보다 이제 통 크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무래도 주원이 오빠가. 그치. 뭐 하면 다 돈을 내시고 심지어 저희 커피 한 잔씩만 사도 거의 밥값 나오거든요. 한 4, 5만 원씩 나오네. 네, 뭐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. 역시 얼굴 표정이 이런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씁쓸한 거 알죠? 그냥 웃으면서 아 진짜 감사하냐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. 너무 감사해서 진짜. 아 그런 느낌이야. 아 지금 눈물 날라 있어요. 아 너무 웃기다. 아 팀원이 너무 진짜 팀 분위기도 너무 넘버원이고 이래서. 근데 어때요? 그 비결이 뭐예요? 회식을 혹시 자주 하나요? 팀원이? 아니요 회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희 위에 있는 오빠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걸 알아서 이제 위에서 이렇게 탄탄해서 아무래도 저희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빠 나중에 뭐 먹고 싶나요? 우리 또 여기서 약속을 제대로 받아내죠. 뭐 사주겠다. 송가연 선수 경기 끝나면 뭘 사주겠다 이런 좀 공약 좀 걸어줘요. 그러니까 내가 항상 사고 싶어요. 제가 항상 사주고 싶어요. 그럼 송가연 선수가 시간을 안 내주는 건가요? 아니 이제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두원이 형이 형이다 보니까 먼저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. 아 나 내 카드 꺼내고 싶지. 근데 내려고 하는 먼저 내는 거야. 어떡해 동생으로서. 그러면 아니,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잖아요. 그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걸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먹고 그냥 딱 하면 되잖아요.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. 좋은 한우집 아는데. 한우 먹고 싶어? 한우로 한우 다 같이 둘이만 가서 우리 팀끼리 사람들 많이 가면 모두 힘들어. 다 같이. 예. 한우는 횡성인데. 횡성으로 횡성 공양 같이 가는 걸로. 근데 돈은 누가 돈은 누가 내죠? 정음 씨가 지금 순례자의 길 가 있거든요. 그 사람이 돈이 많나 봐. 아 진짜 이렇게 빠져나가네요. 네, 그 사람 내야지.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복장 자체가 되게 타이트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삐져나오는 살들 같은 게 혹시 신경이 쓰이지는 않아요? 이게 저희 오빠들은 좀 잘 알 텐데. 아니 제가 약간 제 또래에 비해 이 외적인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니 신경은 쓰이지만 거기에 이제 집중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 예 뭐 이 스포츠 브라를 하면은 이렇게 압박이 돼서 막 가슴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게 하다가 이게 막 보이면 안 되잖아요. 그게 더 중요하지 뭐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가연이 보일 게 별로 없어요. 저한테 아니 가연이가 저랑 이제 주말에 촬영하는데 제 가슴을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. 오빠 가슴 크다. 오빠들이 아. 웬만한 오빠들이 저보다 가슴이 커. 아 진짜. 내가 너보다 커. 아 진짜. 한 대만 때려도 돼. 그러니까. 오빠를 그러는 게 아니다.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찍고 싶은 광고가 있나요? 찍고 싶은 광고. 네, 뭐 라면도 좋고 뭐 어떤 것도 좋아요.
무슨 속옷은 안 된다? 아, 진짜 아, 이 사람 안 되겠어. 아니, 그러니까 안 된다. 이 사람 나와서 안 된다. 왜냐면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몸매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광고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, 사람들이. 그렇죠. 저는 반대입니다. 아, 그러니까 모든 여자 선수들에게? 아니요, 과연. 예. 안티가 내부에 있어요. 안티가 내부에 있어서. 아니, 동생으로서 난 사랑하는 거지. 예. 나 동생이 노출하는 게 싫은 거지. 아, 그런 거죠. 그렇죠. 오빠의 예. 마음이야. 맞다. 이제? 아, 맞아, 맞아. 그 룸메이트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기서 잭슨 씨가 아, 네. 엄청 좋아한다고 막 로우킹 맞고 막 이렇잖아요. 네. 근데 송가연에게 잭슨이란? 잭슨이란 연예인이죠. 연예인? 네.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관심 별로. 또래 친구입니다. 21살 동갑. 네. 그 이후로 그냥 끝? 그럼 예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그 콘서트에 초청을 받거나 이런 제가 의미하는 건 그런 거. 아. 뭐... 잭슨이 어디 그룹이에요? 갓세븐. 새로 나왔어요? JYP. 아 네. JYP. 되게 핫해요. 아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돌. 아이돌 별로 안. 나이가 나이인지라. 근데 송가연 선수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쵸? 아이돌 안 좋아해요. 저도 아이돌 별로. 제 이게 김광석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아 진짜로? 오빠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그 무슨 폴리스지? 그 폴리스 성룡 스토리. 아 폴리스 스토리 이런 거 보고 있어.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. 김광석의 뭐 어느 그 뭐 노부부 이야기 서른 즈음 이런 거 좋아하고. 아 제가 요즘 맨날 오빠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아 제가 몇 살인지를 모르겠어요. 제가 무슨 세대인지를 모르겠습니다. 맨날 아이들도 모르겠고. 예. 아소리 오빠 닮아서 그냥 운동밖에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 너무 성숙하지 않아요, 그렇죠? 약간 바보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를 잘 그런 걸 못하고 그냥. 예. 아 지금 자꾸 앞에 연주 오빠. 왜 뭔가 지금 웃음이 분명하게 무서워. 아 지금 왜 그래요? 왜? 네? 뭐 아세요 뭐? 아 그냥 웃기대요. 우리 웃기게 생겼냐? 오빠가 내가? 그러니까 둘이 원래 근데 이런 농담 같은 거 잘 안 하죠? 아니요 저희 장난 진짜 많이 쳐요. 장난 많이 쳐. 애가 항상 똥짐을 해요. 아 진짜 똥짐을? 아, 왜 하는 똥짐? 아 그냥 이렇게 카운터 보고 있는데 이제 똥짐을 하고 그냥 지나가요 애가. 제 유일한 낙이에요. 반전 매력. 이상한 친구 갖고 있어. 네. 저 아. 오빠들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이런 생각하면서 잠듭니다. 아 매력이 진짜 많네요. 저 되게 궁금한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좀 이제 인터뷰 재밌게 마치었으면 좋겠는데. 아이고 되게 침뱉네. 그러니까 제주도 출신에 고등학교는 부산 그리고 대학교 때는 구미 이러니까 사투리를 다 되게 다양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? 일단 뭐 그냥 기본적인 그냥 인사 같은 거 일단 제주도 사투리는 어떻게 하죠? 아 근데 제가 제주도 사투리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제가 듣기는 진짜 잘하는데 말을 잘 못해요. 똑같아요 이렇게 표준어 제가 쓸 때는 제주도에서. 그러면은 부산에서 고등학교 때는요? 그때는 이제 가끔 썼습니다 부산 사투리. 저 보셨어요?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? 송가연 선수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전화 통화할 때만 좀 들은 적 있는데. 진짜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쓴다면 좀 어떤 게 있어요? 어떻게 말했지? 어떻게 말했는지 네가 알겠지. 뭐라 말해야 되죠?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오빠 그냥 뭐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아솔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사투리로 이제 부산 사투리로 딱 얘기하는 거죠. 아 오빠 이제 못하겠어요 갑자기 서울. 에이 그래도. 사랑한디. 끝으로 네 여기 카메라를 좀 보고 그냥 어떤 말도 좋은데 그냥 늘상 하는 그런 마지막 각오들 말고 그냥 나의 뭐 지금 심정이나 내가 뭐 어떤 게 힘들고 준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송가연만의 그런 스타일로 좀 한마디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. 네. 지금 제가 요즘 이제 두 번째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두 번째 시합을 준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네, 거기에 걸맞게 아무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
네, 오늘 너무 아파요. 송가연 선수 너무 아파서 네, 잘 많이 네, 너무 아픈데 그래도 웃으면서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저는 로드 FC 직원 여미호 권하솔 송가연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